예, 안녕하세요. 통계 물리학은 굉장히 많은 수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커다란 시스템이 전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물리학의 굉장히 큰 분야예요. 치명적인 매력은 우리 속담에 일석이조라고 있잖아요. 돌 하나로 새두 마리를 잡는다. 근데 물리학은 일석, 글쎄 한 10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자연 현상을 꿰뚫는 아주 근본 원리를 밝히고요. 그 근본 원리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폭넓고 다양한 어떤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물리학의 가장 큰 매력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저는 그럴수록 젊은 분들이 기초 과학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떤 특정 분야가 굉장히 전망이 밝다고 해서 그쪽을 전공을 한다고 한들 30년 뒤에도 그 분야가 전망이 밝을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기초과학을 공부하면 얼마든지 다른 주제로 주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내공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기초과학을 하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어떤 첨단 과학을 하는 분들보다도 걱정을 덜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학자는 이제 금년이 탄생 100주년이 된 리처드 파인만을 좋아해요. 파인만이 물론 훌륭한 연구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분이 했던 연구를 보더라도 이미 다른 물리학자가 알고 있는 분야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새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고요. 게다가 이분이 물리학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냥 정말로 그냥 궁금하고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저도 그렇게 그런 모습을 좀 담고 싶어요. 삶의 철학이라고 할건 없고요. 항상 이렇게 특히 어떤 강연 같은 거 하기 전에는 막 자기 최면을 먼저 걸어요. 이거 정말 재밌다, 정말 재밌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강연을 하니까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잘 봐주시고요. 사람 만날 때도 정이 안 붙는 사람일수록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럼 예를 들어 그분의 뺨 밑에 작은 뽀로지라도 하나 보이면 괜히 인간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인간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이라는 것이 재미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과학의 어떤 정량적이고 합리적인 눈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저는 제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꿰뚫는 통계 물리학의 아름다움, 제 책의 부제이기도 한데요. 그런 아름다움을 모든 분들이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물리학의 눈으로 본 우리 사회의 모습들, 다양한 모습들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